공군의 전투기 사업은 FX와 KFX 두 가지인데요. FX 사업은 공군이 주력으로 쓸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에서 사오는 사업이고 KFX 사업, 즉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현재 사용한 지 수십 년이 된 F4와 F5 전투기 수백 대를 바꿀 중급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에게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에 FX 사업을 통해서 첨단 전투기인 F-35를 미국에서 비싸게 사오면서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이전받은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려던 KF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아도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리는 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으로부터 왜 기술 이전을 못 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궁금증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한 공군 예비역 장성과의 은밀한 인터뷰를 통해 조금씩 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기술 이전에 관심이 없었다예요. 이 KFX와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가야겠다는 그런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캐비가 훨씬 관심 있었던 것은 야, 우리에서 F-35 사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매몰된 거야. 캐비를 배려할 그런 정신이나 그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 당사청 실무자들이 그래, 그건 일단 넘으면 나중에 미정부가 해주겠지, 뭐. 나중에 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가는 거고. 미정부가 초기에 승리해줄 걸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었을 거야, 아마. 미국 특정 회사의 전투기 구매에만 관심이 있었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처음부터 뒷전이었다는 충격적 얘기입니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배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 국방과학연구소, 2006년 국방연구원, 그리고 2006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한국 주요 국방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2009년 건국대, 2010년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의 태스크포스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난 2월 공개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이 영상엔 여러 연구기관이 사업 타당성을 평가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7번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도 201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KFX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곳은 2009년 사업 주체인 공군이 한 사립대학에 의뢰했던 조사뿐이었습니다. KFX 사업 타당성 조사 작업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한국국방연구원의 전문가 역시 국회에 나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산 낭비는 물론 심각한 전력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 공군이 요구하는 전투기 개발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저희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되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개발은 개발대로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 그죠? 네.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가. 전투기 사업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의문시됐던 KFX 사업은 올해 4월 미국이 KFX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던
4개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하면서 존폐 논란에 휩싸입니다. KFX 사업은 고성능 전투기 구매 사업인 FX 사업을 통해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4개 핵심 기술을 포함한 총 25개의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의 이전 문제는 KFX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이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KFX 사업은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기술 이전이 된다면 KFX도 갈 수가 있었겠죠. 이제 원래 정부의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험적인, 속된 말로 객기적인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계 통합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항공기 무장은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연동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러나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겠다고 최종 통보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술 이전 문제가 KFX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저희들이 F-35 조충 교육을 통해서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확보하는데 조충 교육의 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술 이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도 수차례 보고했습니다.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전에 대해서 이전할 의사를 밝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불가 입장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는 핵심 기술 이전 문제가 처음부터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4개 기술의 이전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거냐, 그거 아니면 KFX 사업을 기술 이전을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게다가 우리가 주요 핵심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KFX를 추진하는데 사업하는데 총 412개 분야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90%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로 2025년까지 전투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유사한 무기나 유사한 기술 개발에 참여해본 경력이 있는, 이거를 설문조사해본 결과 90%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탯이 2014년에 항전장비에 대한 객관적 기술 성숙도 평가를 진행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전장비에 대한 우리 성숙도는 14%로 평가가 됐어요. 그 80%다 뭐 14%는 의미가 없어요. 예. 개발에는. 그거는 레이더 자체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는 레이더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발된 걸 가지고 이게 기준이 돼서 설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되는 부품들이 개발이 안 돼 있고 계속 변할 수 있다면 설계를 뭘 기준 갖고 하냐 이게.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와대의 주장이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주장도 매번 달랐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4월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4월 20일경에 제가 보고를 받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금년 초부터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나 같은 날, FX 기종이 결정되던 2013년부터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번복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2013년 맞는 거죠. 예, 13년 가을서부터 그것이 우리 구체적으로 그 옵셀 관계 이렇게 협의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품목이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그러면 기종을 F-35A로 결정할 때부터 이미 네 가지 핵심 기술은 기술 이전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네.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도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국방위 회의에서는 이미 사업 시작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가 그 네 가지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한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업을 최초에 계획하는 단계부터 다 인식을 했던 문제입니다. 10월 28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는 올 6월에야 알게 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KF 사업, X 사업과 관련해서 그 핵심 4개 기술, 미국이 이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십니까? 금년도 한 6월경 됩니다. 반면 에펙스 기종 선정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해 9월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네 가지 기술이 전부 통제 품목이어서 추가적인 협조를 한 다음에 노력 포함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2014년도 9월입니다. 네. 예, 그때 계약하는 그때야 비로소 아 4대 핵심 기술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KFX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다른 겁니다. 방위사업청이 록히드 마틴과 FX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한 건 지난해 9월. 만약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라매는 최적화 설계를 통해 향상된 국력 성능을 보여줍니다. FX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KFX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그간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군이 철저히 국민을 속여왔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원인이 정부와 군의 무능에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는 뭐냐면 무능이 무능. 이때는 창피한 일인데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현정을 보는 관점에 가장 키워드가 무능입니다. 기계보다 훨씬 무서운 거지. 청와대와 국방부의 계속된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여당 내부에서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속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어달라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을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2025년까지 우리가 맞춰야 된다면 그거는 껍데기에다가 결국 구매해서 집어넣고 끝날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 직후 청와대에서 방위사업청장 등의 보고를 받고 KFX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